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롯데와 SSG 12차전 경기 어제여서 김수환, 박정권이와 조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번 윤동희, 2번 고승민, 전준우가 3번이고 레이스는 4번, 5번 나승희 3승 무패 4.27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최지훈, 2번 박성환, 3번 최정, 4번 에레디아, 5번 한유설 올 시즌 5승 6패 4.2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탑고를 졸업했고 2001년생. 자, 거돌린 타구입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펜스 하단을 맞추면서 윤동희가 선두타자 2루타로 출루합니다. 승 없이 3패만을 떠안고 있는 오원석. 그리고 이 타구는 유격수 깊숙한 타구! 백핸드 잡지 못했던 박성환! 그사 윤동희가 빠르게 3루. 기대로 바꾸고 있는 오원석. 그리고 전준우 척치타! 연속 3안타. 전준우가 어제에 이어서 첫 타석부터 타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1대0 롯데 자이언츠. 바깥쪽 공을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우익수 뒤로 잡지 못하는 타구. 고승민이 3루 돌아 그리고 전준우 브레이크를 걸면서 고승민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1타점 적시 2루타. 연속 4안타의 롯데 자이언츠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두 볼 투 스트라이크. 그리고 1루수 직선타. 자, 약간 좀 이 회전이 걸리면서 풀카운트 변하고 바깥쪽 삼진. 지금도 3루 1루에서 원투 변하고 바깥쪽 선체를 삼진. 야, 저 코스가 원석을 살리는군요. 지금 몰려있는 오원석이고요. 4구 역시 빠져나가면서 스트레이트 볼래. 다시 번트. 잘 됐어요. 포수 이지영 집어들어서 1루에 뿌렸습니다. 헛스윙! 3진 아웃입니다. 변하고 가볍게 건드렸고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 고승민의 적시타. 2루했던 박승욱이 홈으로 누르면서 한 점을 더 보태는 롯데자이언츠 3대0을 만들었습니다. 틀려서 파울이 두 개가 났는데 전주로 초구를 건드려서 3루간을 뚫어냅니다. 다시 연속 안타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는 2회. 두 타자 연중 감독의 좀 고민이 있겠어요. 3&1에서 볼넷입니다. 3&1. 아, 나승엽 빗맞은 타구인데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1루에서 세이프. 1루 세이프. 홈으로 고승민이 들어오면서 한 점을 더 보태는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네. 네. 자, 원심이 번복되면서 1루에서 아웃. 오원석이 여기서 풀카운트. 엄청 먹힌 타구! 3루수를 빠져나갔습니다. 장타 코스. 이제야 집어넣던 전준우, 그리고 지금 도착한 에레디아. 시즌 21번째 2루타. 득점권의 찬스를 잡고 있는 한유섭. 그리고 이 타구는 엄청 안타! 한유섭의 적시타. 한유섭이 돌아옵니다. 에레디아의 득점. 한 점을 만회하는 SSG 랜더스 3대1로 추격합니다. 이정의 타구 빗맞았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고 양팔 벌려 윤동희가 이정의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루 오레논에서 오태권 변화구를 강하게 때렸어요. 좌중간 안타입니다. 한유섭 성큼성큼 3루에서 마지막 코너를 돌았고 홈으로 승부. 홈에서 세이프. SSG의 반격도 무섭습니다. 이제 턱 밑까지 추격하는 SSG 랜더스입니다. 김진호 빠져 볼넷입니다. 오늘 첫 볼넷을 내주고 있는 김진욱 선수입니다. 네, 승부를 봐야 되는 카운트. 예. 그리고 강하게 때렸고 이 타구는 오중간에 타! 동점을 향해서 오태권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면서 세이프! 동점적 센터 김성현! 이제
3회 롯데 공격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높이 한번 넘어졌다. 하지원 선수 일어났고 이 타구는 펜스를 넘깁니다. 선호영의 선두타자 솔로 홈런. 약간 가미가 되고요. 또 이렇게 양팀 타격점도 중요하고. 자 정은도 추! 펜스를 넘깁니다. 백투백 홈런. 롯데가 이제 큰 대포 두 방으로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정훈 선수까지 여기 홈런에 가세를 했고요. 또 본인의 그런 스윙인 풀스윙으로 이제는 우측 담장을 넘겨줍니다. 정훈도 시즌 9번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3-1 바깥쪽 볼이었습니다. 그리고 격한 소리 함께 좌중간에 안타! 오태곤도 한 번에 끊어내지 못했어요. 자, 그 사이에 이정은 상대에서 마지막 코너를 들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태곤의 적시타. 다시 SSG가 한 점차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에 오프스피드를 쓸 수 있는. 자, 변화구 높이 뛰었던 타구였습니다. 한참을 박성우 선수가 기다린 이후에 잡아냅니다. 첫 번째 아웃컷. 빠르게 먹힌 타구는 유격수 쪽 굴러가는 타구. 아 잡지 못하면서 떨어뜨리는 박승우. 아쉬운 실책을 범하는 박승욱 선수입니다. 계속되는 오토 찍어 때리고 투수키를 넘겼고 박승욱 1루가 차 1루에선 세이프. 그 사이에 3루 주자 오태곤이 득점하면서 기어코 동점을 만드는 SSG를 넣습니다. 올 시즌 8개 홀드 4.47. 자 밀어낸 타구인데요. 우익수 우익수 안쪽에 떨어진 타. 자 2루 도전 2루까지 들어갑니다. 손호영 홈런 이후에 2루타. 바깥쪽 빠져앉으니 이지영 밀어냈습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자 손호영 3루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고영민 코치가 막아섰고 세 번째 타석 낮은 공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자 대타 카드를 준비하죠. 황성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성빈 투앤런에서 찍어 때린 그 3루수 강승 타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손호영 득점. 다시 한 걸음 앞서나가는 롯데 자이언츠 대타 카드 성공. 야, 급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변화구 강하게 눌렀어요. 이 타구는 좌중간 큰 타구 넘어갔습니다. 윤동희의 3런 홈런. 다시 승부의 추를 롯데 쪽으로 바짝 기울어놓는 윤동희의 석점포가 터졌습니다. 시즌 7호. 자, 제대우의 이제 세 번째 등판입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는 9.00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다 하나를 첫 타석에서 기록했습니다. 3루간에 안타입니다. 자, 2사 이후에 레이스의 안타. 그리고 초구를 나승엽 공격합니다. 우중간 짧은 적에 떨어뜨렸던 나승엽의 안타. 레이스는 3루 도착. 홈런 오늘 이미 나왔고요. 다시 콧볼을 노리고 있어요. 선영의 타구는 좌측의 안타. 2사 이후에 연속 3안타. 선영의 적시타 터지면서 한 점을 더 보태는 롯데 자이언츠 10-5를 만듭니다. 37경기에서 2.90의 성적을 만들고 있고 건드린 타구는 깊숙한 곳 유격수 잡아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지금 까다로운 거 박승욱 선수 잘 처리해줬습니다. 네. 오인터 변화구를 걷어냈습니다. 중견수 짧은 타구 중전한타.
3인터 풀카운트 높아요. 결국 이 볼 하나가 볼넷으로 연결되면서 주전은 1루와 1루가 되었습니다. 자, 원아웃에 1루 1루 최준 1위가 나타! 전진선 어디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1-4의 만루의 기회를 잡고 있는 SSG를 넣습니다. 가볍게 밀어타오르 좌측! 좌측 안타! 3루였던 전진선이 밀려 들어옵니다. 정준재 정말 당찬 루키 1타점 더 7타 넉점차 변하고 자 이 타구는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 잡아냈고 3루했던 주자 태극 김성현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명승부였네요. 누구를 할 수 있을지 풀카운트 7구 자 중견수 뒤로 중견수 넘어갔어요. 극적인 동점 스리런 믿을 수 없습니다. 에레디아의 극적인 동점 스리런 홈런. 야 이게 뭐죠? 와 지금 거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 좀 네. SSG 타선이고요. 5점의 리드가 한순간에 하늘로 사라지면서 경기를 지금부터 만드는 에레디아의 극적인 스리런 홈런이 터졌습니다. 53경기에서 11홀드 4.68의 성적. 투수들 오늘 정말 힘든 날이네요. 허싱 149 윤성 SSG 8번째 투수죠. 조병현 파이팅 3진아웃입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바깥쪽 선체를 3진 세 타자 연속 3진 조병현이 깔끔한 3진 퍼레이드로 19세이브 현재 세이브 부분 공동 3위에 올라있는 문승원 뭐가 중요한 이번 12회인데요 변하고 김민성 안타 김민성 선두 타자가 안타로 출루한 롯데자이언츠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번트를 댔고 아 3루수가 넘어졌어요. 자 오다가 3루수가 지금 넘어지면서 아, 또 이런 변수가 생기네요. 아승현 원앤원 자 번트를 댔어요. 자 잘 됐어요. 투수 잡아서 어디로 1루에 던져 희생 번트 성공시키는 나승엽 선수입니다. 첫 아웃 컨트 여기는 노진혁 타석이었는데 이제 고의 사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예. 좀 분위기 정훈 타석에 들어서는데 타석에 정훈 1사 말로 아, 이 타구가 외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타구는 우익수 잡았고 삼두지야 태급 홈으로 들어옵니다. 롯데가 마지막 공격에서 소중한 점수를 뽑아냅니다. 정훈의 희생 플라이 타점. 아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넣고 싶어도. 3볼? 어허 스트레이트 볼넷이네요. 자 선두 타자 에레디아가 볼넷으로 출루하고 있습니다. 오! 아~ 지금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 힛발 피치가 나왔어요. 아 김동규가 올라와서 볼넷 이후에 힛발 피치. 자 오늘 등록된 현도훈 선수가 오랜만에 올라와 있습니다. 번트 자세 강공전은 투수 직선 1루 거쳐 아 이게 직선타 나오는군요. 야 김민식 감각적으로 갖다 댔는데 아, 없어요. 예. 이거 빠졌잖아요. 이거 안 들어왔으면 야, 저 뒤에 수비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트윈터 네. 스타트 걸었고 오태근의 끝내기 투런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경기를 오태근이 끝내면서 기적 같은 5연승
SSG가 이 경기를 잡아냅니다. 제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 있지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경기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고 지금 엎치락뒤치락 경기를 정말 오태곤 선수가 한 방에 정리를 해줍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블록버스터급의 야구였습니다. 결국 SSG가 이 경기를 12-11로 끝마치면서 기적과 같은 5연승을 만들어냅니다.